전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은 5일 연속 하루 1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 환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에 코로나19 집계를 정리해드립니다. 오전 10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090만 3,737명. 누적 사망자는 126만 4,364명입니다. 국가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많습니다. 국가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순으로 많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029만 5890명. 누적 사망자는 24만 379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0만 272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1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어제인 8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73,078명, 누적 사망자는 8,1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5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2,694명 누적 사망자는 636명입니다. 7일에서 8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4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2,167명 누적 사망자는 45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090명. 누적 사망자는 46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4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